이게 아마 전조 같아. 우리 아빠는 이제 치매가 올 것이고, 남자로서 역할도 끝났고, 가장으로서 역할, 아빠로서 역할이 이제 슬슬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는. 요즘 들어 좀 부쩍부쩍 느끼는 건데, 왜 아버지들은 점점 전응아가 되고 있을까요? 이 생각을 꽤 자주 했어요.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아내가 쓴 글이야. 남편한테 가습기 물좀 채워줘 라고 말했대요. 상식적으로는 가습기를 화장실에 들고 가서 세면대 물을 틀어서 가습기를 채우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그물 종이컵 같은 컵에다가 물을 한잔 따라서 그걸 가져와서 가습기에 채우고 누워 있었대. 이거 보고 저희 남편 전응한가요? ADHD인가요? 결혼 전엔 이런 거 몰랐는데 왜 결혼하니까 이렇게 됐죠? 뭐 이런 글을 봤어. 근데 이 글도 좀 일리가 있고 이런 글을 보면서 생각이 든게 남편들, 특히 남자들은 이런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지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남편은 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질 가장이 돼야 되고, 아내들은 집안일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그 사자성어 있었는데. 뭐지? 그 아내가 집안에 헌신해야 된다는 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그게 저 때만 해도 TV 광고에도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빠는 일을 하고 엄마는 집안일, 뭐 이걸 TV 광고, 라디오 광고에서도 실제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암튼 그 사자성어 모르겠네. 여자가 집안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자성어가 진짜 있었어요. 현모양처. 그래. 현모양처. 현모양처 뜻이 이게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사회에서 그런 강압 속에서 산게 저희 엄마 아빠 세대일 거예요. 물론 좀 현대화 교육이 잘된 분들은 여자도 집안일을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여자도 가정생활 혹은 직장생활을 하는 걸로 교육을 받았겠지만 저희 아빠는 완전 시골 중 시골에 살았어요. 부락 출신이에요. 부락 출신. 부락 출신의 장남이야. 그러니까 남자의 책임감,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게 실제로 느껴지고 좀 문제 될 만한 부분이 많기는 했어요. 물론 그냥 현대화에 잘 어울릴 수 있게 지금은 좀 맞춰졌지만 옛날에는 진짜 심했을 거예요, 아마. 가장이라는 책임감, 그 세뇌에 가까운 남자의 역할 이런 거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글 중에선 이런 거 있었어요.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이 정신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책임감, 세뇌에 가까운 환경에서 살았고, 이런 남자들이 자라서 할아버지가 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여자보다 훨씬 높고, 각종 병 걸릴 일도 남자가 훨씬 높다. 왜냐면은 저희 아빠, 엄마 세대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를 진짜 가정에 헌신하다 죽어야 될 대상으로만 만들어 놨어. 그러면서 또 가장의 역할, 남편, 뭐 가장의 위신 이런 건또 엄청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피폐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각종 질병에 다 걸릴 것이다 이거잖아요. 저도 참 자주 느껴요. 저희 아빠가 한 5년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였어. 근데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1년 뒤에 요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망가져 있다는 게좀 보여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의 경제 활동은 하지만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의 미래야? 라는 의심이 들고 너무 그 의심이 아빠를 보면 이제 무서워. 이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패륜적인 그런 불효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 아빠의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불안불안해요. 많이 터져서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으로 보이고 좀만 더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인간 구실을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 정도로 아버지는 저희 아빠는 많이 불안정한 폭탄이 되었어요, 이제. 그냥 일상 대화, 뭐 일상적인 일은 해요. 뭐 어디 가서 뭐 먹자, 뭐 백화점 가자, 이 정도는 돼. 근데
세탁기 넣고 건조기 해가 되면 이제 못해요. 이제 어?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그냥 이렇게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건 이게 아마 전조 같아. 우리 아빠는 이제 치매가 올 것이고 남자로서 역할도 끝났고 가장으로서 역할, 아빠로서 역할이 이제 슬슬 위태로워질 것이다라는 전조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내 나이에 아빠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 돼. 아빠의 노후 대책을 아빠가 세우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챙겨야 될 때가 된 거죠. 근데 그 역할의 끝이 요양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도저히 엄마와 나의 정신으로 아빠를 인간 하나를, 그것도 중년의 인간 하나를 끌고 갈 정신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요양원에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기는 해요. 물론 제가 막 40, 50대 아빠도 아니야. 40, 50대라서 막 80, 90대 어르신 아빠 모시는 것도 아닌데도 그 생각이 들어. 근데 아빠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취약해요. 그 옛날 교육에 세뇌를 받으면서 살았고, 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어. 가스레인지 키는 법도 몰라, 전자레인지 돌리는 법도 몰라. 그냥 집에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만 봐. 유튜브도 뭐 유능한 유튜브 보겠습니까? 그냥 가짜 뉴스 판치는 틀딱 유튜브 같은 거나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 아빠랑 5분 이상 대화해 본 적이 스마트폰 생긴 이래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항상 집에 오면은 밥 먹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틀딱 유튜브만 한 자기 전까지 봐. 자기 전까지가 뭐야? 한 10년째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아마 아빠는 인간적인 기능이 거의 추락됐을 거예요. 그냥 30년간 해온 직업이니까 하지, 그 외에 인간적인 역할은 완전 무너졌을 거야. 그렇게 된 우리 가족의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나는 참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 아프고 조만간 아빠의 끝을 봐야 될것 같다는 그 불안함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건 너무 불안한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을 거예요. 아직도 아빠가 멋진 사람, 계속 같이 다닐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보일 분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저와 같은 세대 분들은 슬슬 아빠가 이제 불안한 인간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래 살아본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본 인생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잖아요. 항상 할아버지가 먼저 치매가 와. 할머니는 끝까지 건강하고 끝까지 장수무강하셔. 근데 항상 남편이 먼저 치매가 오고 남편이 먼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남편이 먼저 죽어. 실제로 그렇잖아요. 남자 사망 평균 나이가 80이야. 여자 평균 사망 나이는 80 뭔가 90인가 그래요. 그게 아마 그 원인일 거예요. 저희 아빠 세대의 세뇌에 가까운 남자 교육.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난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그래서 저희 아빠들이 슬슬 전능아 같이 느껴진다면 아마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선진화가 잘된 가족이라는 증거겠죠. 하하. 그래서 그런 엄마 아빠를 보고 있으면 내가 빨리 나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니까 그걸 행하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20살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22, 셋 되면 이거 슬슬 나가서 살아야겠는데, 이 생각이 그냥 엄마 아빠를 보면서 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아버지들의 이 전응화를 우린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일을 했었는데, 동사무소에 일할 때 진짜 딱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일단 휴대폰에 112를 눌러놔. 이거 무조건 신고하기도 하면 어김없이 신고할 일이 생겨요. 행패를 부리는 할아버지들이 오거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빠도. 난내 가족한테 제일 원하는 건딱 이거 하나예요. 동사무소 가서 행패 부리지 마라. 난내 엄마는 사실 그럴 일 없겠는데 아빠는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어. 나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해요. 난 우리 아빠가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행패 부리면은 난 단언할 것 같아. 더 이상 아빠로 보시지 않겠다. 아빠 밑에서 막 아빠 돈, 엄마 아빠의 사랑 받고 살았지만 아빠가 동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난 모르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사무소에서 행패 부리는 남편들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는 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고, 저는 그냥 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버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아버지들의 남성성은커녕 인간성조차 지금 사회는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걸 보는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도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 분들이면 몰라. 지금 20대인 분들은 당연히 젊은 교육 받으면서 선진화된 교육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저희 엄마 아빠 같은 모습이 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말고 우리가 부모가 될 나이가 된다면 이런 일은 확실히 없을 거야. MG 하잖아. MG 지랄들 하잖아. 이런 사람들이 아빠가 되고 난 사회는 저희가 저희 부모님을 보는 것만큼 슬프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